선생님, 아까 이제 신동구랑 통화를 하면서 예. 이제 제가 잠깐 들어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예. 아,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영상을 보는 모든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 해주셨던 거 신도분한테 이야기 하셨던 거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왜냐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예, 뭐 다른 건 없었어요. 근데 네. 그 사람이 뭐 누군지 모르니까 네. 뭐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신당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. 네. 누구 하나가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 뭐 남자 문제든 뭐 여자 문제든 뭐 돈 문제든 집 문제든 부모님 문제든 병 문제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끝이 나고 나서 바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네. 항상 이 말에 걸려요. 한 10분 중 한 3분 정도 평균적으로 네. 아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쳇바퀴죠 이렇게 맨날 왜 저는 사는 게 그렇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.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. 네.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저야 지금 할아버지 모시는 그때가 11년 전으로 가면은 너무 인생이 바뀐 거지만 네. 또 11년 동안 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. 저 뭐 할아버지 모시고 모신 직업이 뭐 신나서 너무 재밌어서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냥 받아들인 거죠. 네. 저희는 또 신을 모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좋아요 그냥 건달이다 네. 칠게요 그냥 건달이다. 그러면 그 건달 분이 정을 보려면은 아, 전 올해 관제가 또 있을까요? 제가 또 들어갈까요?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, 사실은. 네. 그게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도.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질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사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? 제가 언제 좀 꽃향기 좀 맡겠습니까? 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어떻게 보면 뭐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건달이라는 직업이나 때로는 뭐 화력도 있잖아요. 네. 또 화력도 여러 가지 좀 심한 지역도 있잖아요. 뭐 그렇게 크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. 네.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끌어줍니다. 사람이 사람이 끌고 가서 거기서 또 다시 환경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린이들도 가정 따라가잖아요. 환경이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. 근데 사람은 역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그 환경 또한 인간들과 다 연결된 인간 세상이거든요. 그래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내가 어떤 판에 있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. 만약에 뭐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건달분도 네. 쉽게 표현하면 그 건달 세계에서 뭔가 자꾸 나는 언제쯤 이렇게 좀 출세할까? 어? 나는 언제쯤?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건달 세계에서 출세해서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진짜 천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 나올까 난 사람이 나머지는 다 희생이죠. 예? 대부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거기서 그냥 버티고 뭐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판을 바꿔야 됩니다. 그 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응? 진짜 그것이 똥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진짜로 똥밭에서 꽃은 피지 않습니다. 꽃이 피고 잡초가 난 자리에다가 강아지가 똥을 싸잖아요. 네. 그 다음날 그 풀은 한 며칠 있으면 노래져요. 오줌만 싸도. 그리고 나서 거긴 풀이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도 개를 키우지만 개 키우는 자리는 풀이 없잖아요. 네, 없어요. 그죠? 네. 그냥 흙이죠. 그래서 근데 개 키우는 자리는 흙이 없는데 똥은 있어요. 근데 똥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꼬이냐? 똥파리가 꼬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예, 그냥 똥밭에서 꽃향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봐요. 차라리 진짜 그냥 꽃이 없는 들판에 가서 새로 개척을 한다면 예 꽃은 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담고 있는 지역이 돌아봤을 때 아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은 모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고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. 모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. 그렇죠.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장사하면은 떼돈 벌 수 있는데 하, 그게 무서워서 그냥 직장을 못 벗어나 한 달에 막 200만원, 뭐 100만원도 제대로 못 번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서 전부로 와서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바둥바둥 살까요? 라고 했는데 제가 당신은 장사꾼 팔자도 있고 자기 오노사주도 있기 때문에 떡볶이라도 팔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순간은 그럴 수 있을까? 라고 하지만 그것을 행했을 경우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현실적인 문제, 이런 핑계, 저런 핑계로 또
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그죠? 저처럼 한번 자기의 판을 바꿔보는 게 내 인생이 쳇바퀴 돌듯이 또 판을 바꾸면 그 판에서 또 돌아요. 그죠? 하지만 다른 색깔로 돌죠. 그렇죠. 그죠. 그래서 그냥 내가 맨날 쳇바퀴 도는 삶이 이렇게 사는데 물론 정상적인 직장 생활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뭐 크게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올 수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사주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좀 생활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아까 그 통화가 그랬습니다. 네. 그런 분들은 그분들도 알아. 알면 한번 용기 내서 내가 죽을 먹더라도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진짜 똥밭이 아니라 들판에 가서 씨를 뿌리면 나 꽃은 필 수도 있잖아요. 네. 하다못해 들꽃이라도 핍니다. 그러면 그 향기라도 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용기 좀 내라고. 인생을 바꾸려면 틀을 깨라. 그렇죠. 내가 있는 틀에서 다 깨는 건 아니죠. 네. 하지만 아까 그 통하셨던 분은 그 얘가 조금 어두운 세계에 있었던 분이세요. 네. 그 어두운 세계에서 한마디로 남들을 봤을 때 쳐다보지도 않는 세계인데 거기서 꽃향기를 바라고 있으니 예,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답답하지요. 그래서 차라리 나와라. 네? 나와라. 다른 황토 흙이 있든 뭐 풀 하나 나지 않은 거기서도 개척을 해라. 그게 용기입니다. 그 용기가 없으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죠. 아까 그분 남자분이었고, 네. 예. 그래서 진짜 주먹 좀 쓰시는 분인데, 네.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잘 돼야죠. 예. 솔직히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. 옛날에는 뭐 60년대, 70년대는 그러면 먹고 살았어요. 주먹 하나로도. 근데 지금은 예, 머리도 살지요. 그리고 세상이 디지털이에요. 그죠? 4차 산업. 그래서 예, 앞으로 로봇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조금 틀을 좀 바꾸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통화를 좀 길게 한 건데 용우씨가 엿들은 거죠. 엿들은 게 아니라 소리가 커서 들은 거예요. 네. 아무튼 그냥 용기 있는 자가 개척한다고 또 개척할 수 있는 자도 용기 있는 자고 그죠? 그래서 내 인생의 틀에서 내가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벗어나는 것도 모험이라고도 한다면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틀에서 또 다른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성공이라는 걸 떠나서 내가 만족하면 성공이잖아요. 조금 더 어제보다 만족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거기까지. 아, 좋은 얘기인데. 좋은 얘기였어요. 알겠습니다.